안녕하세요. 돌리브라 크롤리아에서 어서 오세요. 배차님 오랜만에 오셨네. 잠시만요, 저귀좀 올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뭐 하고 지내셨어요? 나보다 큰일은 없었어야 했는데. 올렸네요. 너 사직서 보여줘야 되나? 사직서 인증하면 돼? 아니, 내가 회사 그만둔 걸 장난으로 얘기하겠어. 제 장난으로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제 기준에서 얘기할게. 회사 그만둔 거랑 사람 죽은 거. 그건 모르지.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모르고. 어서오세요. 할게요. 아이고, 녹화해야 되는데. 녹화해야지. 좋은 주말이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주말은 아니에요. 네, 이번 주는 솔직히 좋은 주말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이어야 했는데. 좋은 주말이 안 되네요.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부인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셨나? 다른 분들. 아이맥스님 어서 오세요. 아, 약탑업님 어서, 약탑 형님 어서 오세요. 네, 파즈 쪽 지금 다 분리해가지고요. MG 파즈 다 분리해서 그 뭐지 저기 만들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MG 파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MG 파즈 쪽 그 만든 부분도 있는데 못 만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못 만든 부분들 다 뜯어내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고요. 네. 신하랑님 어서 오세요. 예를 대신 신하랑님 예. 등장시 역약 네. 별풍선 만한께 네. 차지하시면서 오시는 분. 예. 초콜릿 11개 고맙습니다. 집에서 받는 눈총이 따갑네요. 평생 직장은 없다지만 지 운명이지 뭐. 그래도 이 정도 만들어준 게 의리야. 감사히 여겨야지. 파즈로서 노매뉴얼인데 갖다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비하면 뭐 얘는 복받은 놈이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요. 조용히 박스 접어서 중고장터에 팔아. 매뉴얼 없다면서. 네. 그러면서 가격도 이렇게 많이 써먹지. 조립한 거 아니라고. 매뉴얼은 인터넷 가서 보시면 된다고. 띠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건담 사셨어요? 형님 불태우지 마시고 절 주세요. 그냥 제가 다시 조립해가지고 드릴게요. 형님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매뉴얼 안 보고 이 정도 만든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형님. 파즈를 이렇게 요 정도 레벨 수준까지 올렸다는 건 장난 아닌 거예요 형님. 내가 봤을 때는 형님이 내가 징크스는 만들 줄 알았겠지. 예, 징크스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약탑 형님은 징크스는 이 녀석이 만들 수 있다. 징크스 정도는 얘가 만들 수 있는데 파즈는 죽었다 깨놔도 소체는 못 만든다. 총은 둘째, 총은 원래 힘든 거고 총은 언체 원래 안 되는 거였고 예, 소체도 불가능할 것 같지만 네, 소체는 만들었어요. 소체까지 다 만들었어. 소체도 딱 소체 지금 한 90% 정도? 예, 90% 정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 소체는 현재 가조율 한 90% 정도. 박 형님 어서 오세요. 아, 또
방송하자마자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원달님, 원달님이신가요? 원달님이 맞죠? 네, 원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하시는 분인가? 저거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에로에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하시긴 하셨네요. 아, 민상님. 아, 사지부. 요 부분이 미완성이라서 형님. 요 부분 아시죠? 요 부분에서 이제 몸체로 올라가는 그,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백팩을 달거든요. 여기서 뭔가를 해야 백팩이 가능해. 여기서 뭔가를 못하면 백팩이 가능하지 못해서, 네, 지금 요 부분 때문에 다 분리해놨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추가로 낮에 잠깐 해서 요거, 네, 요거 이렇게 탱크 비슷하게, 네, 요거는 달아놨고요. 그리고 추가로, 네, 여기도 여기 안에 보이나요? 여기 보이나? 네, 여기 파츠 요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또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팔은 지금 봤을 때 팔은 지금 가조율이 거의 이건 100%? 네, 100%. 팔은 100%. 팔분은, 네, 팔은 100% 끝났고 다리 얘도 100% 끝났고요. 예, 다리도 100% 끝났고, 네, 팔도 100% 끝났고요. 지금 현재 왜냐면 요거까지 끝났거든. 네, 이렇게 발바닥 보시면 여기 요 미세한 요거까지 찾아서 다 붙여버렸어. 네. 아니 뭐 저거 달아야죠. 저거 달아야 끝난 거긴 한데, 네, 요걸로선 끝이 아닌가. 저는 뭐 더 찾아볼 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있어요? 제 기준은 100% 같아요, 형님. 뭐 더 찾으면 더 있겠죠. 여태까지는 저는 뭐 찾지 못해서 나중에 100%인 것 같습니다. 잔나이거님, 잔나이거님 어서 오세요. 파즈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보네요. 형님이 아니래요. 저렇게 힌트를 또 주시네. 낚이셔가지고. 나야 좋지. 없어 보이는데? 있나? 한 군데 의심되긴 하는데 저건 아닌 줄 알았거든. 아, 쿠라 미안해. 형이 정신이 없었다. 쿠라 미안. 쿠라 미안. 형이 미안하다. 형이 미안하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줘. 아, 저 형이 너무 무서워. 아,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형님. 파즈 이 정도 했으면 뭐 많이 한 거죠. 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야, 몸통 파츠 찾으려고 내 이지까지 했는데니까 내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야, 매뉴얼도 없는데 이걸 달았어 또. 야, 매뉴얼도 없는데 이걸 달았어. 매뉴얼도 없는데 이걸 달아버렸어. 안 따라자. 잘 달려 있어. 아이고. 야, 파츠 찾으려고 내가 별 생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달았다고. 파츠를 못 찾으니까 요렇게라도 해야지 파츠를 찾는다고. 파츠 찾았어 또. 아니요, 그냥 살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앞에 보이는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앞에 부분만 약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무장을 또 찾아내, 그래서 파츠를 또 찾아냈기 때문에. 아, 밑에서 좀 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옆에, 요 뒤에서 보면 안 그런데. 뒤에서 보면 되게 쓸림해, 형님. 뒤에서 보면. 계란님 어서오세요. 라라리님, 아예 괜찮아. 천천히 들어오셔도. 맨날 방송 켜고 있는데, 뭐. 내가 이제 방송 아니면 할 일도 없어. 맨날 방송하고, 수요일만 빼고, 예, 수요일은 빼고. 파즈요, 파즈. 더블 제타 건담 파즈. 라고 합니다. 아, 뭔가 이상해 보여요? 그치? 괜히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저 팔 부분. 팔 부분이거든. 이상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딱 한 군데가 있어. 팔 부분이야. 내가 팔 부분 봐도 내가 이상해. 다리 부분이야. 다리 관절 부분하고. 9시요. 다리 관절 부분인데, 뭐, 다리 관절 부분은 뭐, 안 움직여도 뭐, 딱히 뭐. 왜냐면, 다리 관절 부분에 파츠가 이렇게 남아요, 지금. 보시면, 다리 관절 파츠가 남아서, 아마 이거를, 제가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아니고, 이걸 안 달아가지고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걸 달았으면 관절이 잘 움직였을 텐데, 이거 안 달아놓은 상태라,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이거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할 얘기는 하지. 할 얘기는 해야지. 이거, 이 부분은 이제. 요 부분에 파츠를 못 찾았거든요. 요 빈 부분. 요 빈 부분이 있었어요. 이 빈 부분에 이제 파츠를 못 찾고 있다가 찾았어. 달아줘야지. 싫어요. 정말 봐서 뭐 하려고. 뭔지 몰라요. 조립할 것도 아니야, 아직.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고요. 장착이,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네, 가슴 파츠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미사일 부분이요? 아니요. 오케이. 그럼 어디 들어간지 모르지만 여기. 아, 저도 몰라요. 나 뭔지 몰라. 저는 뭔지 모릅니다. 절대 지금 저는 뭐 전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 몰라요 저는. 뭔지 나도 알 수가 없어. 이쁘다. 요래 또 달아놓으니까 또 이쁘네. 또 이쁘네요. 예, 분리는 됩니다. 분리는 되는데 이게 코어부스터처럼 변경되진 않아요. 변형되진 않습니다. 네, 코어부스터는 변형은 되지 않아요. 장착은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보여드려야지. 코어부스터 백호야 어서와. 여기 코어부스터에요. 변형은 안돼. 변형하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야 너 방송, 야 너 방송하지마. 너 방송하면 형 앞치. 야 너 너랑 나랑 앞길을 막는거야. 너 방송하지마. 야 형 먹고 살아야지. 야 니 참아줘라. 형의 미래를 생각해. 니가 참아주길 바래. 형 지금 저기야, 실업자야. 형이 힘들다. 사람 한 명 살린다 생치고 방송은 방송하는 건 조금 고려해봐라. 아 저 진짜 방송하면 안 돼요. 제 방송 아. 제 방송하면 내가 강릉 찾아가서 빌어야 돼. 하지 말아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빌어야 될지도 몰라. 형 회사를 잘렸어. 알바를 잘린 게 아니고. 개념이 틀리다. 저도 앞날이 암울해서요, 형님. 저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우려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가요, 형님? 개코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할 말이 없지, 사실.
항상은 아닌데 좀 가끔 콘텐츠로 아, 노래 보소. 물에 묻혀서 해도 되고요. 그냥 해도 되고 뭐 마음이에요. 물에 좀 묻히면 좀 오래 간다곤 하던데. 사포가 좀 오래 간다고는 합니다. 저작권 없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틀은 음악들은 전부 다 저작권이 없는 겁니다. 아, 이거 순접해버리고 싶다. 아, 그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더 낫다.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좀 사네요. 앞에가 퀄리티가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육중해 보여. 딱 맞는 느낌도 들고. 네, 딱 천사루아님 MG 맞아요. 항상 들어오시면 물어보시던데 저 항상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항상 하고 있는 게 MG입니다. 네, 들어오시면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항상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저런 사이트요? 하비 팩토리? 네, 하비 팩토리. 아, 내일부터요? 건담품 난 원래 물건 살 때 다 확인하는 편인데 주문 다 하고 전화해서 물어봐.
거기는 띠니님 얘기하시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본격 건프라 염장 방송. 네. 하지만 BGN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BGN은 미치겠다는 거. 지금 매뉴얼 없어가지고 아 돌아버리겠다는 거 현재. 그 만들기 빡세다는 파트를 네. 노 매뉴얼로 지금 하고 있는 터라 미쳐버리겠어요 지금. 세상에 쉬운 일 없죠 형님. 너무 어려워서 문제지. 너무 어려워 이거 지금. 그래도 죽중에서 마음에 든다. 여기는 여기까지나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다리 부분 이렇게 놓고. 가베르 가베르님 어서오세요. 센터널이 맞죠? 예, 그쪽 계열 쪽 파즈 건담이니까 맞습니다. 파즈입니다. 어, 제스타도 몇 개 부품이 없어요? 아닌데? 나 다 썼는데, 파츠? 어떻게 된 거지? 너, 개코 닮아가냐? 아, 개코 이상한 거라 가르쳐갖고, 애들이 이상한 거 배워갖고, 패싸움하고, 집단 패싸움 하는 거 하고, 멋있는 건 안 하고. 아, 실드 부품 누락됐어요? 이건 뭔가요? 아, 개조했네. 여기 개조했구나. 어떻게든 디 오리진 자쿠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뭐랄까 애매한디? 이거면 이것까지 빨간색으로 다 칠해버리지. 이거 검정거 여기도 그렇고 여기 흰색도 너무 튀잖아 이거. 그러니까 작업 중인 것 같아. 세이 너 내일 뭐 여자 만나냐? 내일부터 못 나오게.
아, 시험 기간. 예. 그때이긴 하지.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가야지. 아프리카하고 게임만 끊으면 네, 성적 잘 나와요. 혜영님 어서오세요. 투머치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더블제타는 맞죠? 네, 더블제타는 맞습니다. 근데 파즈라는 기체고요. 네, 노 매뉴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수산차 어서와. 느낌 쎄하다 이거. 느낌 쎄한데. 느낌 쎄하다 이거.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봐 가봐. 한번 가보자고 한번. 그래 한번 가보자고. 느낌 쎄한데 이거 지금. 느낌 쎄합니다 지금. 내 이거 지금 국영수 시험 보는 것보다 더 떨려 지금. 매뉴얼 넣어서 답도 없어. 정크만 존나 많아가지고 씨. 정크만 겁나 많은 건프라. 야, 너 대박. 그렇지. 요거 찾은 것 같아.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싶은데 나는. 아니 맞을 것 같은데 나는 맞을 거야. 다들 관심 없겠지만 맞을 거라 생각해 나는. 아, 그래? 아니, 하나 정도는 뭐. 애교 아닌가? 이 정도면? 하면서 찾아가야지.
괜찮아. 인생 뭐 있어. 시험도 뭐 잘 보고 못 보고 이래야지. 매뉴얼 없이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뉴얼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서 보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매뉴얼 없어요. 뭐 잘못 틀릴 수도 있고, 그냥 고로 이게 부품이 틀릴 수도 있어. 다 만질 수가 없다고 100%. 노매뉴얼 이 정도 만드는 것도 대박이지. 리프 지워야 되나?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빼주면 안 되는데? 이쪽 빼주면 안 들어가죠 이게. 얜 좀 뿔었어. 아 나도 독한 놈이다 진짜. 인간적으로 나 진짜 미치게 독한 놈이야. 야 이걸 만들어. 네 이거를 만들긴 만드는 백팩을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데 이 백팩을 이렇게 달아줘야 돼요. 백팩을 못 달겠어. 백팩 다는 법을 모르겠어. 아니 소체만 완성. 소체만 한 소체만 따졌을 때 약 90% 정도. 예, 소체만 딱 그냥 딱 소체만 따졌을 때 한 90% 정도? 90% 아닐까? 모르겠네. 설명서를 안 봐 가지고. 90%라고 생각하는 하는데. 아닐 수도 있어. 90%가 아닐 수도 한 80%. 80%일 수도 있고 9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 란치하고 두 개 고맙다. 아. 이왕이면 굿자로 좀 쏴주지. 20%잖아. 이건 나도 있어. 아, HG. 야, 저거 M, 이건 MG 해봐야 돼. MG가 더 좋아. MG가 훨씬 나아. 아 이거 이쁘다. 여기 부분 도색한 거. 아이 이쁘다. 일단 요거는 내가 봤을 때 맞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품이 잘못 꼈다. 쓸 분이 있나? 아 몰라. 잘못 꺼졌어도 이 정도면 애교로 봐줘도 돼. 그 사람들은 뭐 리플레 보는 사람들은 설명서 보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 난 설명서 보고 안 만드는데. 안 만드니 뭐 요 정도 했으면 뭐 그냥 잘 한 거지 뭐. 아 어떤 부위가 앞뒤로 바뀌었다고? 이거네 뭐. 나 그냥 뒤로 달았어. 이걸 앞으로 달까 뒤로 달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뒤로 달았어. 내 맘이야. 내 파지거든. 내가 맘대로 달 거야. 내 파진데 뭘 누가 뭐라 그래.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난 이렇게 그냥 달 거야. 분명히 이걸 왜 앞인데 뒤에 달았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지. 뭐, 그게 바뀌었다고 하면 이거밖에 더 있겠어? 난 여기다 달 거야. 내 거니까. 이것도 고민했다, 사실? 이것도 고민했다? 이거 이렇게 달까? 이렇게 달까? 이렇게 달까도 고민을 해봤어. 그냥 이렇게 달기로 했어. 왜냐면 이렇게 달면은 팔 움직이는 거에 방해를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코코야 형보다 많니? 야 분부수 많다고 하지만 형보다 많니? 야 많다는 얘기 하지마 형 앞에서. 야 형은 700개야 이씨 어디서 죽을라고. 형은 700개야 700개 파츠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많이 했지. 아 또 할 게 또 있구나. 누가 건프라서 뭐야? 아 니 기준에서 많은 거야? 아 그렇지 니 기준에서 많으면 많을 수 있지. 맞는 얘기다 인정. 누가 잡아? 누가 건프라 잡아? 아무튼 형님 앞에 가면 조용히 있습니다. 여기 방송이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지. 안 만들어 놓고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이 정도 해놓고 이 정도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누리에 보시는 관계자 여러분 이거 알아요. 아는데 그냥 여기다 단 거야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아 초보신데 EXS 만들만해. 에이 EXS 만들만해. 만들만해요. 적지 않아. 파즈보다 만들기 쉬울 거야. 내가 봤을 때 고정성이 파즈보단 더 있어요. 고정성이 파즈보단 더 있습니다. 만들기 어려운 캐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형 안 시키면 할만해요. 어려운 키시면 확실하지만 딱 그렇게 어려운 키도 아니에요. 영희님 어서 오세요. 원놈의 정크들이 아우 그냥 이렇게들 많은 건지 아다가도 물어봤고. 저 이거 적당히 하다가 딴 거 하려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 계속 파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누아르 건담 만들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좀 하다가 불쌍하네요. 하필 형님 거를. 아 개새끼부터? 아 그렇네 개새끼를 끝내야 되겠네. 예 개새끼 끝내야겠네요. 이거하고 뭐 개새끼 하지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내 개새끼를 안 한 이유가 있었어. 리드선을 잊어먹었거든. 오시는 분들께 목관절 그 이어주는 그 선이 있었어요. 그게 없어져가지고 안 한 거였거든.
라이언 어서 와. 파랑코님 어서 오시고요. JH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에헴은 누구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누구예요? 이름을 밝혀. 누구야? 아, 큰다라크. 아니, 큰다라크로 바꿔, 다시. 왜 큰다라크로 안 바꾸는 건데? 큰다라크가 더 좋아. 아, 그냥 술 깨고 들어와. 여기서 술 먹고 실수했다가 강퇴당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술 깨고 와라 그냥. 아니 개코한테 이상한 거 물어갖고. 야 이거 서 있냐? 서 있긴 하냐 얘?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이러고 어떻게 서 있어? 이게 서 서. 이 무게중심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겁나 신기하긴 하다. 아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안 봐주신다고 나가시는 건 아니겠죠? 안 네, 안 나가셨네요. 유튜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자꾸 유튜브 얘기를 해. 일본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오셨네요. 아니, 니걸 많이 봐서 그런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뭔가 뭐 이게 누구단가요? 키에라님은 누구신 이게 누구야 이게? 키에라님 누구시죠? 누군데 나라는 거야? 누구야? 당장 밝혀. 누구야? 아니, 아직 유튜브는 아직 좀 그런데 공개하기가. 아, 민망한데. 디자인을 아예 안 해놔가지고. 아이고. 아 미쳐버려 카메라가. 유튜브 꾸미긴 했는데 아직 안 올렸어요. 단독 유저가 아 잠깐만요. 저 카메라 좀 맞춰 볼게요. 유니콘 뒤에 있잖아. 안 줬어요? 못줄것 같아? 내가 지금 적어둔 상태라? 못줄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아직 홍보해주지 말아주세요. 제가 딱 때가 되면 홍보를 부탁드릴 텐데. 아직 자료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전 무턱대고 이렇게 뭐 실수하면 내 보낼 거야. 실수할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아야지. 애초에. 아, 위에 보라색 저거? 근데 저거 징크스 클리어 하나가 남았어. 어디 들어간지 모르겠어. 클리어 하나 남았는데. 언제님 어서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투머치님 어서 오시고요. 저 그저께부터 아 클리어 하나가 남았어. 아이고. 누구예요? 아, 누리 보고 오셨어요? 이건데요, 형님?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따로 정해진 시간 없어요, 그냥 다음날. 네, 아니, 당연히 갖고 있죠, 여기, 형님. 여기 담아놨어요, 형님. 네네네네네네. 아니, 당연히 여기 다 담아놨습니다, 형님. 여기 있고. 보시면은 통 안에 이렇게 딱 보관해 봉인해 놨습니다. 아니죠. 안 버려요. 한 부분인데 어딘지 못 찾겠어. 총 부분인가? 어딘지 모르겠네. 하여튼 뭐. 합의 대가를 파냐고요? 대가를 팔겠죠? 근데 대가는 저기 있게 사는 게 나아. 델피 거. 네. 델피인가요? 델피인가 그쪽이 낫다고 하더라고. 따제데카는 그쪽이 짱이라고 하던데. 도색광자야? 네, 도색광자 할 정도로 제가 실력이 좋지 못하고 도색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요. 네, 할 예정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색광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방송으로는 강좌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